센터입니다. 실리젤로를 이용해서 폴링 인율이랑 그라데이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라이트 골드고요. 지금 검정 색깔 컬러를 깔았어요. 여기에다가 실리젤로 골드를 깔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펄이 진짜 너무 곱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으면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자, 여기서 꼭 스펀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브러쉬로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세요. 살짝씩만 이렇게 쳐줘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할게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 다음 빼고.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양을 정말 조금만 써야 돼요. 얘의 장점이 양을 조금만 써도 표현이 모두가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정말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골드가 필요해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곱게 달라붙어서 좀 놀래고 있어요, 사실. 손님한테도 제가 이제 손에 발라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좀 그 전에 골드랑은 좀 많이 다르네.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직접 봐야 되는데, 이런 영상으로 보면은 좀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자, 요렇게 바르고, 저희 다이아몬드. 이번에 나온 다이아몬드 글램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펄을 입힐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엄청 화려하겠죠? 자, 검정 색깔 베이스 컬러에 다이아몬드 글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은하수 같은 느낌을 좀 내줬어요. 자, 샵에서 포인트로 쓰시기 되게 괜찮아요. 그냥 검정 컬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한두 개 주기가 발톱에도 되게 괜찮고요. 이렇게 하고 자, 저희 폴링인유 새로 나온 아이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곳에다가 꾹꾹꾹 찍어서 올려줄게요. 잔잔한 펄이 장난이 아니죠? 요즘 유튜브 보고 진짜 연락이 많이 오세요. 되게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약간 뭐 다이아미 재료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었는데 샵용으로 보니까 너무 도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키울게요. 그런 다음에 폴링인유에 들어있는 큰 사각 지금 큐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골드가 다 있잖아요. 자기 골드가 다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저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샵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하나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해드리는 게 다른 샵이랑 되게 많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하고 큐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그 필소굿 오버레이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탑을 하셔도 돼요. 지금 저는 그라데이션 한 데다가 펄을 올려서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 다 안 담긴다. 지금 이걸 보면 저기 그냥 금색 펄만 해도 될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손님들은 취향이 진짜 제각각이시기 때문에 이런 펄감을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검정색 싹 다 바르고 이런 거 포인트 몇 개 들어가고 해도 되게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골드 펄이 좀 큰 거라고 하면 이 지금 라이트 골드로 그라데이션 한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만 좀 더 진한 골드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런 다음 저처럼 이런 포인트를 넣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되게 많이 반짝이죠? 엄청 깊이감 있고 하이 포인트도 바로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